일어나. 삼하고 이제 교수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어깨 좀 쭉 한번 펴봐. 그리고 이제 쌤이 또 중요한 거 딱딱 집어줄게. 어제 축구 봤어? 축구 안 봤어 어제? 안 봤어? 봤지? 넌 안 봤어 어제? 왜? 별로 안 좋아져서 안 봤어? 오, 그래? 오,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누구 안 봤어? 다 너도 안 봤어? 주희도? 왜? 축구를 몰라? 그래? 다현 너 왜 안 봤어? 오, 그렇구나. 축구가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는구나. 관심이 없어? 너도 관심 없어? 그렇구나. 아니야,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뭐, 그치? 그래도 좀 관심은 가져라. 그게 좋지 않겠니, 그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는 누가 뭐래도 뭐, 그치? 축구지, 뭐, 그치? 축구를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제 그 생각 어디 들더라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하긴 잘했어, 그치? 잘했는데, 뭐가 나는 좀 좋았냐면은, 오래간만에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분열이 돼 있잖아. 막 그냥 정신머리 없잖아들, 그치? 맨날 그냥 싸우고 막 이렇잖아, 그치? 근데 오래간만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치?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응원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합된 힘을 보여주잖아, 그치? 그게 난 어제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치? 아, 더불어서 그냥 살면 되잖아, 그치? 더불어 살면서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응?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으면 또 갖기도 하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그치? 사람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떠니 너무 이렇게 거칠지가 않잖아, 그치? 아, 요즘 같으면은 우리 그런 것도 느낌이 있지 않아? 길 가다 누가 탁 부닥쳐도 어떻게 돼? 그냥 싸울 것 같은 막 분위기잖아, 그치? 그럼 운전하다 보면 얘들아 특히 그런 것도 많아. 이게 운전하다 보면 서로 잘못할 때 있잖아. 그럼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잖아, 그치? 항상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잘못하면은 그걸 눈 감아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돼, 얘들아. 그냥 어떠니? 상대방이 분명히 엊그저께인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이게 뒤에서 가는데, 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쓰면 이제 이쪽 차선으로 갔어? 근데 이쪽 차선의 차가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차가 이제 쓰면 앞에 차가 갔지? 근데 얘가 잘못은 했어. 차선 바꿀 때 깜빡이 주고 와야 되잖아. 깜빡이 안 주고 들어오면 뒤 차들이 힘들잖아, 그치? 깜빡이 안 주고 그냥 팍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차가 놀래긴 했어, 그치? 그래서 분명히 잘못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뒤따라가던 차가. 뒤따라가던 차가 그냥, 그치? 아, 뭐, 그치? 이게 좀 이해를 하는 폭이 있어야 되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치? 그리고 더더욱 이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더라고. 근데 여자들의 운전은 남자들이 항상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여자들은 아무래도 운동 감각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예상하지 못하게 해. 그런 경험은 선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여자 운전사들이 의도적인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남자보다 그거 여러분 알아? 남자가 이만큼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들은 시야가 요만큼이라는 거야. 이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집중력이 높잖아, 남자들보다. 그 대신 남자들은 좀 넓게 보고 여자들보다 집중력이 좀 덜 안 보고, 그치? 각자의 어떤 동물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 그럼 여자 운전사들은 어떠니? 앞에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 경우로 오거든, 그치? 그러면 그냥 어떠니, 그치? 뭐, 정 그냥 너무나 놀랬으면, 그치? 클락션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냥 가면 되잖아, 그치? 아니더라고. 끝까지, 그제, 이 차를 끝까지 그냥 쫓아가면서, 쌍라이트 켜고, 막, 그제,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옆으로 이렇게 붙더라고. 붙더니 어떻게 돼? 창문을 내려. 창문을 내려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니까 그게 들리잖아, 그제? 그래서 저 또라이 같은 놈 저 왜 저러냐, 그제? 응? 그냥 좀 가지, 응? 근데 애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창문을 이제 이렇게 얼굴 내면서 보이잖아. 완전히 느낌이 그래, 느낌이. 느낌이 완전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형태를 많이 보여줘,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단결돼서, 그치?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내가 잘못하면 용서도 좀 받고, 그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안정이 돼야지, 뭐, 너무 요즘은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만 조금만 해도 길 가다가 이렇게 살짝 부닥치면 어떡하니? 막, 그냥 마치 죽일 듯이 덤비지 않니? 길 가다가 살짝 부닥칠 수 있지, 뭐, 그치?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치? 하여튼 간에 어제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 전부 다들 모여서 어떡하니? 그 스포츠의 어떤 강점이지.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 국가적인 저런 이제 국민을 단결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치? 저런 것들은 좀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쌤 생각에는 1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치? 한 두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단결하는 시합이 또 어때요? 한일전 같은 거 엄청 단결하잖아, 그치? 근데 일본도 그래. 일본도 한일전 한다면 되게 축구 같은 건 단결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한일전 없잖아, 얘들아. 한일전 없어. 뭐 정치적으로 막 엉켜가지고 한일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한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떠니, 그치? 이기려는 또 의지도 강하고 또 어때?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그치? 그런 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끌어가 주는 게, 그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축구는 그 역할을 제일 잘하는 스포츠야. 야구 가지고는 그렇게 단결되지는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구 시합한다고 해서 막 길거리 나와서 막 이렇게 붉은 악마에서 막 응원하고 그러지는 않잖아. 어제도 밤에 서울 같은데 몇 명 모였다, 그러지? 15,000명? 근데 그 시간에 15,000명이면 진짜 많은 거지. 10시부터잖아. 어제 추웠잖아, 그치?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응원을 하다. 근데 그런 모습은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젊은 모습, 사람들이 있잖아. 그 모습이, 그치? 선생님은 굉장히 좋게, 에너지틱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 되게 좋은 모습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렇다. 이태원에 갔던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선생님은 난 이거 싫어. 선생님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나는 아니라고 봐. 이태원에 갔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젊은이 이건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냥 괴기한 복장하고, 그치? 막 그냥 페인팅하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렇잖아. 물론 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 이태원에 갔던 젊은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어제 축구 시합에 모였던 젊은이들하고 난 다르다고 봐. 어제 밤에 모였던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야? 정말 예쁜 마음일 것 같아. 젊은이다운 마음들이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어땠을까? 조금 암울한 게 많았을 거야, 의도 자체가.
근데 이런 의도를 갖고 모이는 데는 마약도 많이 하고 성범죄도 많고, 그치? 이런 집단이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야? 여러분이 부모야? 자식이 둘이 있어. 한 애가 여기 응원 가게 때 광화문 쪽으로, 한 애는 막 얼굴에다 이렇게 페인트 깔방지 하고 막 피 묻은 칠하고 복장 이상하게 이태원으로 가게 되는 거야. 부모 입장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니? 어떻게 할 것 같으니? 광화문에 응원하러 가는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니?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그치? 가서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하지는 말고 가서 응원 잘 하고, 그치? 그럼 너무 늦지 않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이태원에 가는 애들은 뭐라고 그럴 것 같으니? 가지 마, 거긴, 그치? 거긴 가지 말고, 그치? 넌 어떻게 그런 데를 찾아다니냐, 그치?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않을까? 모르겠어. 선생님 주관일 수 있어, 그치? 선생님 주관일 수 있지만, 그래서 보면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이, 죽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됐지, 그치? 안 됐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떠니,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이 9라면, 10에서 9라면 이들의 책임도 1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어제 이런 데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책임이 10이야, 다. 이건 다 10이야, 국가 책임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잖아. 그렇지 않겠어? 아, 그럼 이런 쪽에 어떤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그지, 좀 이렇게 젊은이다운 발산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근데 이런 쪽에 참여는 어떠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 그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겠지만은 줄 거 아니야. 그지?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너무 사회가 그냥 무분별하게 감싸는 것도 문제 많아. 좀 냉정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국가가 책임질 건 정의 져주고, 그치? 그럼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치?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 여러분, 저것도 어때? 저기 여러분, 우리 공무원하고 연관된 건데 좀 물어볼게. 공무직이 뭐지? 공무직이 뭐야? 이제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잖아. 근데 공무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시험을 보고 정상적인 공무원이 길을 들어선 사람 얘기하는 거야? 공무직은 어떤 사람들이야? 시험 안 보고 1년 계약으로 들어오는 거야.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주로 뭐 하냐면 심부름, 내지는 청소, 타이핑,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임용직인 거지, 그치? 이제 공무직이라고 그래. 됐죠? 그러면 원래 공무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법상 보장을 받고도 신분 보장을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들은 어떠니?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공무원처럼 평생을 보장을 해줘라, 우리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수용을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들은 아예 들어갈 때 이렇게 알고 들어간 거거든, 이게. 처음에 이들을 속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너 1년 동안만 계약하고 그리고 사무실 청소하고 서류 나르고 복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온 거야,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근데 이들이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으로 20만 명을 옮겨놓은 거야, 작년까지. 전 정부에서 20만 명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학교 급식하는 아줌마들이 있잖아. 공무직에 속하는 거잖아. 근데 이들을 공무원 쪽으로 돌려놓은 거야. 근데 심각하지.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좋아? 돌려놓은 것까지는 좋아. 뭐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치? 좋아.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치자, 그치? 근데 내일부터 데모하는 이유가 뭐지? 데모 나왔잖아. 이 공무직 공무원 20만 명이 데모를 나오잖아. 왜 나오는 거니? 이거 아니야?
공무원보다 대우가 못하다는 거야.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수당도 있고 뭐 보너스도 있고 급여도 호봉제로 올라가고 그래서 10개를 받는데 본인들은 4개, 5개 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러 나오는 거야? 우리도 10개를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내일.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 아니, 이거는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알고 했으니까, 그치? 공무원으로까지 신분 보장해 준 것까지만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대우까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경우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것 같아. 뭐냐면, 뭐, 정확하게 잘못한 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모든 걸 얻더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이래가면서 다 덮어주는 건 어떠니? 이거는 오히려 사회를 조금 부당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이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너희들 학교 급식 안 됐지? 학교 급식 오늘 줬어? 주위? 내일부터 안 나온다 그랬니? 빵만 나온다 그랬지, 빵만. 이제 조만간에 학교 급식이 안 될 거야. 그 급식, 학교 급식 하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데모하러 나오기 때문에 학교 급식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또 어디 안 된다고 그래. 철도도 다 지금 노조 들어간다 그랬지. 철도도 다 지금 노조 들어간다 그랬지 않아? 그치? 그리고 무슨 공공기관에서 전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보면, 그치?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에, 응? 자기에게 맞게, 그치?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 응당한 거에 대한 대접을 받고 살면 되잖아. 잠깐 왜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생각은. 우린 자본주의 사는 사람이야.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섞여 사는 거야.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의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아, 그들은 그렇게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치? 우리가 노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야.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치? 물론 걔 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 있어. 여러분, 저희 나중에 봐봐. 주변에서 있잖아.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생활을 한번 쫓아가 봐봐. 그리고 돈이 제일 없는 사람의 생활을 한번 쫓아가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인정하게 된다니까. 아, 저 사람은 왜 돈이 많겠구나. 이 사람은 왜 돈이 없겠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니까.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 합격하는 애들이 있잖아. 지금 농담 아니야.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 합격세 떨어지나 구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다 인정한다니까. 면접하고 합격한 친구들 보면, 선생님 맞아요. 쟤네들은 붙어야 돼요. 떨어진 아이들은 어떠니? 그럼, 공부 안 했어. 그 대가를 받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사회 살면, 각자의 어떤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고, 그치? 아니면, 더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지. 정당하게. 자꾸만 어떠니? 그것이 아닌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다. 그 얘기 똑같은 건데, 시험 봤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었어? 조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붙여달라는 거야. 나 붙여달라고, 그치? 내가 떨어졌는데, 저기 붙은 사람하고 나 같이 합격해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치? 정말 사회가 돼서는 안 돼. 나중에 지금 공무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열받아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얘들아.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 왜 공무원을 왜 이렇게 뽑는 줄 아니? 공무원을 뽑고 공무직을 이렇게 따로 뽑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건 있어야 돼, 공무원에. 왜 있어야 되니, 조직사?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복사하고 또 컴퓨터에 어떤 타이프 치고, 그치? 청소하고, 급식하고, 이거 누가 해야 되니? 공무원이 할 수는 없잖아. 이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 자기에 맞는, 그치?
그러면 이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 자연히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공무원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지시를 내리는 관계가 되잖아. 이건 상호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타이프 치는 아줌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있으면 타이프 좀 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 타이프 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공무원은 다른 일이 할 일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일을 못 시키는 거야, 얘들아. 일을 못 시켜. 예전에는 계약직이니까 만약에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근무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신분보장을 해줘버린 거야. 신분보장을 해주니까 이들이 일을 안 해. 저도 어떡하니? 그냥 놓고 가세요. 그치? 그냥 놓고 가세요. 시간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공무원이 이제 공무직 공무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좀 해주세요. 그치? 이거는 완전히 조직이 무너진 거지. 그러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얘들아 그런 얘기해. 어떤 얘기하냐면 차라리 학교나 아니면 공무원 그 시청구청 들어가면 공무직이 왕이라고 그래. 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노조가 있어서. 노조. 그치? 공무원은 일정 계급이 들어오면 노조가 없잖아. 공무원은 노조가 안 되더라. 일정 계급에 가면 노조 가입을 못 해. 그러면 이 노조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어때? 만약에 공무직 공무원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요번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치? 그러면 노조에서 어떡하니? 딱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 공무원이나 이 책임자들은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 사회가 자꾸만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샘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렇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그치? 어제 축구 시합 같은 그런 모습에 그치? 그런 에너지틱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주고 그치? 그래야 젊은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부당한 걸 자꾸만 데모로 이끌어가는 건 안 돼. 진짜 이건 그렇잖아 그치? 근데 보면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진국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나라 선진국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열받지 않겠니? 공무원 되면 옆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지. 아유 그 전직 시험이 그런 거거든. 전직 시험이 묶인 게. 이렇게 타이프 쳐두는 아줌마가 30년 근무했어. 나는 뭐야? 이제 10년 근무해서 7급이야. 네? 30년 근무했어. 전직 시험을 봤어. 몇 급으로 바뀐 거야? 6급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옆에 타이프 쳐주던 아줌마가 순간 나의 뭐가 된 거야? 상사가 된 거야. 그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그치? 아니 오늘 갑자기 6급이라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뭐야, 그지? 그러면, 능력 차이가 있거든, 응?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지?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 응? 자, 우리 가자. 보자. 보충자료 봐. 교수 매체 이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밑에 읽어봐. 보충자료에서. 교수 매체 선정과 활용, 교수 매체 선정 시 고려 사항, 뭐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아? 뭐 학습자의 특성을 보고, 수업 상황을 보고,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매체의 물리적 속성과 기능, 실용성 등을 보면서 교수 매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그치? 얘기 됐어? 자, 교재 봐봐. 328페이지에 이거를 쭉 걸쳐서 어디까지? 뒷장 넘겨봐봐. 331페이지까지 그걸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읽지 마. 이런 걸로 문제 내지는 않아. 읽을 필요는 없어. 지금 보충자료에 있는 그 정도만 그냥 체크하는 걸로 끝내. 이게 됐나? 자, 뒷장 넘겨봐.
자, 그러면서 이제 보자. 교재 332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 하이니히의 ASS ULE 모델이라고 돼 있지 않아? 자, 여기 보자. 모니터 모형, 모형, 모델, 모형. 요거는 적은 거 얘들아. 뭐냐면 하이니라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교수 매체를 선택할 때 요렇게 하세요, 응? 라고 틀을 잡아주는 거야. 응? 근데 모형이라는 게 틀이잖아, 그치? 그냥 뭐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자, 이제 6가지 절차를 쫙 정해줄 테니까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교수 매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준 거지, 그치? 됐어? 그러면 ASSURE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 ASSURE. 이렇게, 그치? 자, 보충자료로 와봐. 보충자료에서. 처음에 단계가 뭐야? 학습자 분석. 됐어? 두 번째는 뭐야? 목표의 진술. 세 번째는 뒷장 넘겨봐. 매체와 자료의 선정. 그 다음에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 그 다음에는 학습자 참여 요구. 마지막에는 평가와 수정. 머리 틀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교수 매체 모형에서 ASS ULE 모형이 전부 다라고 봐도 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요걸 가장 대표적으로 딱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 네? 그 나머지 뭐 그럼 교재 봐봐. 334페이지에 그제 액션스 모형이 또 돼 있잖아.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후반에 교육과정 시각화라고 돼 있고 뒷장 넘기면 내일의 경험적 유추, 맥클런의 모형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엘리의 시청각 교육, 그 다음에 세논과 위버의 통신 모형, 그 다음에 올스가관 샤먼의 순환 모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SMCR 모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다 필요 없어. 응? 다 필요 없고 ASSURE 요 모형만 딱 정리하면 돼. 응? 됐어? 나머지 모형은 전부 다 XPC 해. 나머지 모형은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두지 마. 요 ASSURE 모형, 요것만 딱 교수 매체 선정 그지 모형으로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자. 뭐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두 개 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런 정리할 때는 하지 마.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마. 딱 심플하게 끌고 가. 자, 봐봐. 그 밑에 보충자료 봐봐. 보충자료에서 6개 단계가 쭉 이제 analysis에서부터 evaluate까지를 쫙 이제 잡아놓고 있잖아. 그치? 맞나?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자, 보면 처음에 근데 당연히 이건 순서를 좀 알아야 돼. 이거는
보면 매체를 선택할 때 제일 첫 단계가 뭐지? 배우는 애들이 누구지? 조금 장애가 있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잘하나? 처음 하는 애들인가? 한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인가? 어때? 먼저 분석이 돼야지. 그래야 정확한 이제 그 다음에 매체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맞겠지. 이제 보충자료 다시 와봐. 자, 학습자 분석에 읽어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 분석하는데 일반적인 특성, 학령, 문화, 출발점 능력, 학습자의 선수 지시, 학습 양식, 동기, 정보 처리 습관 등, 그치? 이걸 통한 학습자의 분석이 딱 돼야 되잖아. 얘기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또 분석이 돼야 돼? 목표의 진술. 목표의 진술이 뭐지? 나 이제 수학원 이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서 뭘 배울 거야? 앞으로 어떤 걸 이룰 거야? 라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딱 제시가 돼.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 여기서 방향이 나오겠지. 그죠? 그 목표의 진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학습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를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봐봐. 읽어봐.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명제적으로 진술한다. 그치?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거야.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또 넘겨봐봐. 그러면 자 이제 보자. 그 다음엔 뭐 해야지? 봐봐. 학습자 분석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 뭘 달성할지를 이제 정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매체와 자료의 선정을 해야지.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제 학습자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쌤이 이렇게 해볼게.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할 거야. 됐지? 근데 뭘 가르쳐줄 거냐면 수영을 가르쳐줄 거야. 됐어? 그러면 수영이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매체가 만들어져야 돼. 수영을 가르쳐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매체로? 책이나 이런 매체를 통하면 이건 감각 없지. 그치? 뭔가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 어때? 좋지? 그러니까 매체를 거기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료도 어때? 일반 이렇게 막 타이프 치는 것보다 자료도 그림으로 돼 있는 거, 그치? 그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좀 더 학습 효과를 올릴 수가 있잖아. 순환해야지, 그치? 읽어봐. 뭐야? 학습자의 특성과 목표 진술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과 매체 및 자료 선정, 교수 방법 결정, 교수 매체 선정, 교수 자료 선정.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 다음 단계 뭐야? 선정했으니까? 이제 활용해야지, 그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또 읽어봐. 활용은 뭐야? 선택한 매체와 자료를 교사나 학생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기타 등등 됐나? 그 다음에는 학습자 참여 요구는 뭐냐면 매체와 자료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빈 프로젝션을 쓸 거야. 네? 그럼 학생들한테 조금 더 땡겨 앉으라고 그러고, 그치? 눈이 안 좋아서는 앞으로 앉히고, 그치? 그래가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줘야지, 그치?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야? 평가와 수정.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치? 그냥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반복해서 따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치?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좀 보자. 봐봐. 학습자 분석, 목표의 진술, 매체와 자료의 선정, 매체와 자료의 활용, 학습자 참여 요구, 평가와 수정. 그치? 근데 이건 단계별의 얘기도 조금 정리해놓고 그랬어야 돼. 네?
원래 문제? 자, 뒷장 넘겨봐. 자, 기출문제 가지고 이건 바로 좀 확인해보자. 자, 1번 문제 답 어느 게 답일까? 1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이 돼야 돼? 찾았어? 3번이지? 아니, 교사의 분석 이건 필요 없잖아. 그잖아. 자, 다시 한번 머리 들고 불러봐. 학습자 분석, 목표의 진술, 매체와 자료의 선정, 매체와 자료의 활용, 학습자 참여 요구, 평가와 수정, 그죠? 2번 문제 찾아봐. 이 문제가 쉽지 않게 나온 거야.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행동이.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 찾았어? 1번. 손 들어봐. 2번, 3번, 4번. 그치, 이 문제가 오답이 제법 나왔겠더라고. 읽어봐. 자료 미리 보기, 제시 순서 결정, 환경 정비, 학습자의 사전 준비, 학습 경험 제공하기. 됐어? 어느 거지? 다시 앞으로 와봐봐. 다시 앞에. 자, 3번 다시 읽어봐. 3번 뭐라 그랬어? 매체와 자료의 선정. 학습자의 특성과 목표 진술 토대로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은 매체 및 자료 선정. 교수 방법 결정, 교수 매체 선정, 교수 자료 선정. 그치? 그 다음에 4번 읽어봐. 매체와 자료의 활용. 선택한 매체와 자료를 교사나 학생이 실제 수업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획하는 거. 자료의 사전 검토. 수업에 적합한지. 자료의 준비. 필요한 자료를 뭐 사용한 순서를 정함. 환경의 준비. 전원이나 전선의 길이 등이 주변 등 점검, 학습자의 준비, 학습 경험의 제공. 그치? 몇 번 답이었던 거야? 3번 답이었던 거지. 그랬으면 그 내용을 그래도 조금 알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4번 쪽으로 훅 달려가기 쉽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학습 경험에 대한 제공 이 부분을 잘 봤어야 돼. 그것만 잘 챙겼으면 3번 답으로 갈 수 있지, 그치? 그 학습자의 경험 제공, 요거 포인트 잘 잡아놔, 그거는? 자, 그 다음 문제는 뭘 것 같아? 또 찾아봐요. ASS ULE 모형이, 모델이 문제가 좀 깊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명칭을 또 바꿨지, 용어를. 그치? 몇 번. 몇 번? 여기 봐봐. 여기다, 여기 보자. 요 단계 중에서 지금과 같은 행위는 어떤 단계일까? 그죠? 이 단계지. 발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에이, 그잖아. 근데 학습자 참여 요구라고 안 나왔잖아. 그치? 뭐라고 나왔어? 학습자의 수행 요구. 이게 참여 요구를 얘기하는 거야. 참여나 수행은 같은 걸로 보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명칭이 살짝 바뀌는 건 여러분이 알고 정리해야 되는 거?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4번 문제 답자죠. 근데 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기억니은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지 않았어? 처음이 뭐야? 아, 학습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목표 진술, 그치? 앞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뭔지 얘기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맞나? 오케이. 자, 뒷장 넘겨. 한 문제 더 풀어. 자, 마지막 5번 문제 깔끔하게 풀어봐. 찾았어? 몇 번? 1번 어때? 맞지? 첫 단계가 학습자 분석이라 했잖아. 2번 어때? 아니지. 그치? 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어디라 했어? 그치? 활용에서 나온다 했잖아. 매체와 자료의 활용. 그치? 목표 진술은 뭐라 했어?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2번. 2번이 답이 돼야지.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머리 들자.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교수 매체 선정에 있어서의 어떤 모형은, 그치? 하이니히의 ASSURE 모형은, 이것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모형까지는 손댈 거 없어. 거기다 확장시킬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교재 뒷장 넘겨봐봐. 자, 343페이지로 와봐. 343페이지에 이제 실제 쓰는 교수 매체들이 나왔지, 그치? 근데 실제 쓰는 교수 매체들이 있잖아, 그치? 처음에 뭐로 나왔어? 실물, 두 번째, 모형, 표본, 할 거 없지? 그 다음 네 번째, 디오라마, 줄쳐. 아, 디오라마라는 교수 매체는 뭐냐?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사진 저 보충 자료에서 봐봐. 아, 보충 자료 보면 디오라마 선이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네? 조그만 모형을 뒤에 실제 사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어떻게 놓는 것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아, 얘네 저 TV 보면은 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쟁터를 이게 조그만 군마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놓고 어떡하니? 이게 병력 이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뭔지 알지? 그 디오라마라는 게 그거야. 응? 자, 거기 밑에 딱 줄 쳐봐. 풍경화나 그림으로 된 배경에 축소된 모형을 설치해서 특정한 장면을 만들거나 배치하는 걸 말한다. 이게 디오라마야. 응? 이게 됐어? 자, 교재로 가봐. 교재하지 말고 자, 프린트에서 쭉 정리하자. 응? 프린트 어차피 있으면 다 정의 중요한 거 뽑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OHP는 뭐야? OHP가 뭐의 줄임이지? Overhead Project의 줄임이지. OHP 그 환등기 봤지 여러분들? 뒤에서 환등기 쫙 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뒤에서 쏴가지고 그치?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
그 OHP양은 그 다음에 CAI는 컴퓨터 보조 수업이야. 밑에 읽어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교육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그지 자동 교육 시스템 그지? 컴퓨터 쫙 앞에다 놓고 그지? 교육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뒷장 넘겨봐. 컴퓨터 관리 수업은 또 뭐야? 읽어봐. 컴퓨터가 직접 수업 매체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수업과 관련되는 재반, 정보나 자료를 기획, 분석,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던 CAI는 수업에 컴퓨터가 쓰이는 거고 요 CMI는 뭐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자료만 제공하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 밑엔 또 뭐는 e-learning은 뭐지? 아, 이 e가 electronic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컴퓨터에서 쓰는 거 아니야? 이 e-learning은 많이 들었던 거 아니니 얘들아? 꼭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수준별 고수 학습법이 가능한 교육활동이다. 이 러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 두 번 특징 됐고 밑으로 내려가. 이런 학습과정을 제기 위해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CD롬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이 제공된다.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그치? 이런 학습법이지 이 러닝 그치? 앞에 있는 C, 그치? 앞에 있는 CAI는 수업할 때 쓰는 거고 컴퓨터를, 그치? 이러닝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니네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줌 썼잖아. 그게 이러닝의 대표적인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학원에서도 그랬어. 처음에는 확진자 나오면 다 문, 이렇게 학원 다 문 닫게 했잖아. 우리 학원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 때 확진자가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어떻게 한 거야? 교육청에서 문을 닫으라는 거야. 폐쇄시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다 폐쇄가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돈 많은 나라라는 걸 알았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얼마 줬는 줄 알아? 일주일씩 집에서 이제 전부 다 자가격리 한 거야? 뭐 안 걸렸어도 그땐 다 자가격리 했잖아. 누군가 한 명이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다 같이 자가격리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때 우리 학생이 자가격리 한 학생이 130명 정도 됐나? 130명 됐어. 한 사람당 얼마 줬을 것 같아? 알아맞혀봐봐. 일주일에. 한 사람이다. 얼마 받았을 것 같으니? 근데 가족 수에 따라 달라서 그것도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달라서 4인 기준으로 얘기해봐. 보통 4인 기준 되잖아. 엄마, 아빠, 뭐 동생 하나, 뭐 할머니 있어도 4인이 되잖아. 그치? 얼마 받았을 것 같으니? 일주일에. 160만 원씩 받았어, 얘들아. 야, 근데 잘 생각해봐. 130명에다 160만 원씩 줬으니까 이게 얼마인 거니? 우리 학원에서만. 거의 2억 돈이 나간 거야. 나는 그래서 기가 막, 내가 보건소에 있는 의사하고 싸웠던 게 왜 그때는 선생님이 싸웠냐면은 사실은 선생님 입장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 한 해가 확진자가 됐다 그래서, 응? 그 많은 학생들이 어떠니? 젊은 사람들이 시험을 목전에 뒀는데 집에서 자격이 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막 싸워서 의사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랬대. 안 통하지, 그치? 나중에 그랬대니까, 진짜 니네들은 돈 많다, 응? 세상에 우리 학원을 해서 2억 정도의 돈을 쓸 거냐, 응? 그러니까 걔도 놀라는 거야. 그 정도까지 돈이 나갈지는 모르는 거지, 우리 학원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았니, 지나고 나서 보면, 그치?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고 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일주일 동안 학원 수업이 없고 여기서 뭐야 유튜브를 통해서 응? 줌시로 강의를 다 쏴줬거든. 응? 그래서 선생님만 나와서 수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응? 근데 이제 한 조금 지나고 나서 한 보름 되고 나서 다시 학원에 왔잖아. 그치? 그때 학생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니?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요. 저기 우리 한 번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봐도 아니 일주일 동안에 얘들아 어차피 공부하는 거 전부 다 학원에 줌으로 다 싸주고 그치? 그 집에서 뭐야? 근데 집에서 뭐까지 줬는지 아냐? 이만 박스에 넣어서 받은 사람이 있어? 초창기 때 박스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뭐 햇반 뭐 라면 해가지고 엄청난 문자가 이만큼씩 와. 그 문자 지금도 선생님 집에 있어 얘들아. 뭐 참치캔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박스가 이렇게 와. 그것도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수대로 와. 네 박스가 오고 막 그래. 야 그러니 이게 그지? 그 당시에 그지? 우리나라 국고가 고달이 났어. 그지? 그때 진짜 엄청 돈 많이 썼어. 응?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떠니? 하지 말았어야지. 그지? 지금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그지? 에이,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 그지? 국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런 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담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야 근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선생님이 잠깐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그때 그러는 중에 정말 속상했던 경우가 있었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봐. 이제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학원이 이제 휴강이 된 거잖아. 여하튼 유튜브로 쏘고 뭐하건 간에 학원은 휴강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한 학생이 11월 달에 등록을 한 거야. 응? 11월, 12월 달 3개월에 등록한 학생이야. 됐지? 그래서 이 학생이 3개월 동안에 80만 원을 낸 거야. 3개월에 80만 원, 우리 학원이 수강료 이렇게 돼 있잖아. 80만 원을 내고 수강을 한 거야? 휴강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이때 160만 원을 나라에서 받았어. 이해됐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7일날 끝나자마자 8일날 와서 환불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무슨 상황인지 알지? 환불 이유는 학원이 휴강을 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는 학원을 더 믿을 수 없고 다닐 수가 없어서 환불을 해 주세요. 환불은 3개월이니까 3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얼마야? 20? 한 7만원, 8만원, 그치? 응? 그러면 3개월이니까 20, 한 달이 여기 휴강이 되고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한 달이 남아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27만원을 환불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이 학생 얘기가 맞니? 아니면 이거 너무 심한 거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학생이 너무 심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이 과정 중에서 잘못한 게 없잖아. 그 학생이 감염돼서 온 거는 어디서 감염됐었냐면 스터디 카페에서 감염이 돼서 온 거야. 이 여학생 하나가. 응? 여학생 한 명이 스터디 카페를 가서 거기서 감염돼서 온 거야. 지금 스터디 카페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냥 우리끼리만 있자 얘들아. 응? 위험하니까 우리 학원 집 요것만 왔다 갔다 하자. 그치? 근데 얘가 스터디 카페에 가서 감염이 돼서 온 거야. 그러면 학원에서 이 과정 중에서 잘못한 게 있나? 없던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휴강함으로써 학원에서 생긴 손실은 어떠니? 되게 커. 이게 일주일 동안 이때 한참 수강할 타이밍이거든. 새로운 학생이 오는 데거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학원 자체로 손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이 160만 원을 안 받았으면 또 이해가 돼. 일주일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160만 원을 받았잖아.
그 160만 원 중에는 선생님 돈도 있지. 선생님도 세금을 내잖아. 선생님도 학원함으로써 세금을 있자 내잖아. 저 160만 원 중에 0.0001원이라도 선생님 돈이 있다는 거지. 그치?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이 돈을 받은 거잖아. 이 돈이 합쳐져서. 그치? 그러면 이 학생은 어땠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요구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를 요구하지 말고 뭐 막말로 학원이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다니지 말았어야지. 그냥 좋다, 내가 27만 원 손해본다, 그치? 그 학생들 논리라면은 이건 학원에서 어떤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야, 너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막 화가 났겠지, 그치? 생각을 해봐라. 학원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리고 네가 국가에서 16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받은 거 또 있지? 있대. 그러면 최소한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응?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 지금 못해주지. 이건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교육청에 고발을 한 거야. 어? 학원에서 27만 원 환불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학원이 27만 원을, 그치, 환불을 안 해준다 그래서 불법으로 해서 교육청에 고발을 한 거야. 근데 교육청 담당 직원이 이제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치? 전화가 왔더라고. 선생님, 이런 저기 고발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그랬어. 고발했을 때, 만약에,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법원까지 간대. 법원까지 가서, 나중에 안 되면, 선생님이 벌금을 받는데, 그리고 학원, 벌점이 세면은 학원이 문을 닫을 수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니? 문 닫자. 네? 선생님이 문 닫고, 학원 안 하면 되고. 근데 이런 애들 때문에 학원을 못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치?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이제 우리 학생이었다서 이게, 선생님 그래서 뭐냐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고, 그건 내가 내고, 응? 그리고 학원에 문을 닫아야 된다면 안 한다, 그치? 학원 뭐 다음 달이라도 정리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응? 그 대신 네가 괜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해라, 응?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고 전화를 끊은 거야. 근데 선생님 솔직한 얘기 생각이 그랬어, 그때.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실망이 큰 거지. 그제?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크다 보니까 학원을 정리하려는 생각도 진짜 많았어, 그때. 내가 이걸, 그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제? 근데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댔어.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학생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제 이 학생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사과를 하더라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들어봐도, 아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치?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 근데 난 선생님, 엄마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진짜 어머니에 대한, 그제? 올바른 생각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그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항상 떠올라 뭐냐면, 이런 아이가 있는 거는 자기가 이제 교육을 평소에 잘못시킨 것 같고, 응? 그리고 이런 학생들보다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생각보다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지. 뭐냐면, 교육청에다 내가 이 향을 들었지. 학원 문 닫아버린다고.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들이 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정리를 했어. 그리고 이 학생 어땠을 것 같아? 시험 결과가 합격했어. 응?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왔어. 네? 선생님한테 오더라고. 선생님한테 오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지? 네?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선물을 사갖고 와서
엄마가 꼭 갖다 드리래요, 그제?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스마트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그제? 근데 자기는 자기 얘기도 이제 하는 거지. 선생님,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자기도 이렇게 막 상황이 막 진짜 복잡하게 그랬잖아, 그제? 그리고 막 분위기가 그랬어. 뭐냐면, 사회 분위기가 그냥 뭐라도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는 분위기, 가짜 다 그냥 환불하고 다 그냥 정리하고, 그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없어졌잖아, 둘. 진짜 주변에 조그만 이렇게 대기업은 몰라도 소상공인들이 무지 많이 없어졌잖아. 그 당시에 진짜 그렇지 않니? 이게 진짜 그랬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 그지? 굉장히 있었던 시기였어. 그래서 자기도 그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응? 그래서 괜히 나만 있으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지? 그래서 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쌤도 깨우쳤으니까, 그지? 그래서 쌤이 마지막 해준 얘기는 있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너무 계산을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좀 이해를 하려고, 응?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라.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된다. 응?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왜 저럴 건가? 저래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지? 그러면 다 이해되는 구석이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얘기하는 거지만, 그지?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지? 지금은 잘 근무해. 그래서, 보면은, 그지? 아우, 그때 그랬어. 아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얘들아. 아니, 세상에, 한 명이 감염됐다 그래. 이름 기억나, 이제? 한 명 감염됐다 그래서 그만원화 센터를 다 격리시켜버렸으니까. 그거 더 웃긴 게 뭔지 알았니? 이 보건소에, 여기 보건소가 있잖아. 보건소에 그 밤에, 새벽 1시에, 우리 학원생만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했대니까. 그 당시에 저거 있어. 니네 그거 기억나니? 어디 뭐 한 학생, 인천에 사는 학생이 강사, 저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어디 갔다가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순간 어때? 막 그냥 그랬던 분위기 있잖아. 그 인천 학생, 인천에 있었다잖아. 그러니까 이 보건소도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백 몇십 명, 거의 한 무지 많은 학생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새벽 1시에 다 검사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야. 걔만 딱 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했던 게, 아니, 그럼 이거는 우리 이게 같이 생활하잖아. 근데 한 명이 걸렸으면 그 당시 분위기면 다 감염이 됐어야 되잖아. 근데 걔만 딱 감염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염이 안 된 거야, 100%. 그러니까 그 의사도 나중에 놀래더라고. 뭐면 어떻게 해? 한 명도 안, 더 감염이 안 됐지? 그런데 놀랬던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코로나는 누가 뭐래도 마스크인 것 같아. 마스크, 그치?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자꾸만 내리고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마스크만 잘 쓰면 되는 것 같았어. 그때는 처음이라서 학원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마스크 다 씌웠거든. 응? 마스크 벗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그랬거든. 응?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다 감염이 예방이 되더라, 그치?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아, 마스크만 잘 쓰면 되겠구나. 그걸 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이런 얘기. 됐지? 자, 뒷장 넘겨봐. 유비쿼터스 러닝은 뭐야? 올해 시험에 나왔지, 유비쿼터스 러닝. 그치? 근데 이러닝하고 유비쿼터스 러닝의 차이는 뭐니? 이러닝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잖아. 근데 유비쿼터스 러닝은 뭐야? 컴퓨터, 스마트폰, 뭐, 그치? 이런 식의 걸 다 활용하는 걸, 그치? 거기 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는 e-learning을 넘어 이동 중에도 네트워크에 접속해 공부하는 영상 시대의 새로운 공부 방법이다. 유비쿼터스 러닝은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PMP, 그지? 그다음에 UMPC 또는 휴대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동영사 강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러닝하고 차이점은 그거지, 그치?
똑같은 거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뭐. 그치? 뒷장 넘겨봐. 원격 교육은 또 뭐야? 아, 원격 교육은 교수 첫 번째죠. 교수적 학습자는 시간적 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인쇄물이나 방송통신 및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공학 매체들을 매기로 해서 행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교육 방식이다. 제일 마지막에 봐봐. 개방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통신강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원격교육이야. 얘기 됐어? 자, 문제 풀어. 자, 뒷장 넘겨. 자, 1번 답은 어느 걸까? 디오라마가 맞지? 두 번째는 뭘까? OHP가 맞지 않아? 투시용 환등기. 자, 3번은 5번 답 좀 하나 써놔. 여기 답이 빠졌더라. 컴퓨터, 리터러시. 이렇게 써놔. 5번 답에. 이 리터러시 단어가 읽고 쓰신 능력을 얘기하는 단어지. 그치? 읽어봐. 현대 정보 산업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서의 컴퓨터에 관한 활용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 그치? 이거는 컴퓨터 리터러시지. 그치? 교수 매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컴퓨터 활용 능력. 자, 4번 문제 찾아봐. 이것도 오타야. 이번에 분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써봐. 없다. 없다. 왜 오타를 이렇게 냈는지 몰라. 없다. 그리고 답이 2번이 되는 CAI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개인 차에 적합하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 컴퓨터를 통해서 개별적인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치? 2번은 교사와 컴퓨터 간 수업 역할을 분담할 수 없다. 아니, 이제 분담할 수 있지. 그치? 컴퓨터로 보는 게 있고 교사 가르치는 거 있고 같이 갈 수 있잖아. 그치? 분담할 수 있지. 아니, 여기 봐봐. CAI가 뭔지 알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로 보고서 하는 것도 있잖아.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자, 5번 문제 답은 어느 거야? 근데 4번 답이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 그치? NEIS는 뭐냐면 교육 행정 정보 체계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 교육 행정 일을 볼 때, 응? 그 나름대로 어떠니, 그치? 네트워크 있잖아, 그치? 교육 행정에 관한 네트워크 있지.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치? 그게
그 이제 NEIS의 체계를 얘기해. 근데 이것은 이 러닝은 아니지, 그치? 학습에 대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교육 행정 정보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체크하자. 몇 번 답일까? 찾았어? 몇 번? 1번은 어때?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이다. 2번,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학습이다. 아니지, 이거는, 그치? 오프라인 교육의 강점은 아니지, 여러분들, 그치? 철저하게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지 않나? 오케이. 근데 2번은 무슨 학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CAI 이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 그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방식, 그치? 이거는 이 설명이 맞지? 3번은 어때? 무선 인터넷 위성통신 기술 바탕으로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4번, 각종 정보와 기기, 사물에 이식된 센서, 칩 등을 통해서 어디서나 존재하는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러닝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주는 거지 뭐,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로 와봐. 교재. 교재에서 343페이지 다시 펴봐봐. 4번에 디오라마는 의미 있다 그랬고, 344페이지. OHP에서 투시물 환등기, 그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실물 화상기 이런 건 됐고, 뒤에 넘겨봐봐. 시각자료의 제작, 뭐 시각 디자인 원리 뭐 이런 거 돼 있는 거 됐고, 뒤에 넘기고, 컴퓨터 활용 수업에서 그 일본의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의 특징, 그 밑에 컴퓨터 보조소 CAI 장단 이거 했었지 지금, 그치? 그리고 오른쪽 와서 4번에 컴퓨터 관리소 CMI 이것도 했고, 그치? 뒷장 넘기면 멀티미디어 교육적 활용 됐고, 넘기고 컴퓨터 매개 통신 뭐 돼 있고, 넘기고 그 다음에 혼합학습 분산학습, 그치? 그 넘겨서 보면은 356페이지 e-learning 요거 했고, 그치? 근데 교재는 유비쿼터스의 학습 방법은 안 돼 있지. 유비쿼터스 러닝, 그치? 거기까지 잡아, 원격 교육까지 잡아준 거야.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교수 방법이 공학. 자, 뒷장 넘겨보자. 넘기면 이제 상담론이 들어오지, 그치? 근데 상담론도 저번에 한번 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이것도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표현들이 있어. 응? 그거 중심으로 또 정리를 잘 해주면 돼. 그래서 상담론은 한 수업을 한 세 번 정도에 끝내자. 이것도 이것도 한번 세 번 정도 수업해서 역시 이제 마무리 시키는 쪽으로 정리할게. 응? 그리고 이제 교육 연구 및 통계는, 그치? 이거는 뭐 이제 두 번 정도로 끝내도 돼. 여기는. 두 번 정도로 끝내서 마무리 시킬 거야.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자. 수고들 하셨습니다.